안녕하세요, 친구님들. 주님의 선물 사랑과 은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엽니다.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고고씽! 눈물의 의미 심영주.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바닷물이 파도가 되어 출렁인다. 낮은 파도에서 점점 높은 파도가 되어 밀려온다. 바위에 부딪혀 하얀 거품이 일어나 넘실거린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기쁨, 감사, 평안 내 마음 가득 흘러넘쳐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진주방울이 흘러내린다. 오늘의 아침 묵상.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흐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영적 육적 죽음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미리 계획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파도같이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쁨, 감사, 평안이 넘쳐흐르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매일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됩시다. 모두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연주 들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